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내가 오랜만에 6년 만에 교복을 입었어요. 아, 교복을 빌렸는데 아니 아빠 거야. 너무 커 진짜로. 오늘은 무슨 컨텐츠냐면 남자 교복을 입고 여고에 와서 급식 먹기를 할 거예요. 여기 또 서울국제인군학교에 왔는데 숙제를 구해가지고 네. 저희가 여고에 들어가서 한번 급식을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지금 올라갈 거예요. 지금이 12시인데 12시 20분부터 급식 시간이라고 하거든요. 학생들은 몰라요. 그냥 들어가서 밥 먹을 거예요. 바로 출발! 유튜브 맞아. 맞아 맞아. 안녕. 누군지 알아? 핫도그 TV? 안 해. 본 적 있어? 되게 무덤덤하네. 10명 심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애들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안녕하세요. 전화가 왔어요. 아 맛있겠다. 우리 고등학교 때 마비랑 똑같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쌤 저희 어디 가서 가운데. 안녕 얘들아. 뭐야? 뭐야 신고식이야? 뭐야 뭐야? 너네 핫도그 TV 봐? 페이스북에서 봤어. 여자들의 신고식. 맞아 맞아. 너네 몇 살이야? 19. 우리 26인데. 근데? 아니 교복이 너무 안 어울린다 아빠 교복이 반말 써도 돼. 반말 써 반말 반말. 어? 식도? 알지? 뭔데? 시끄러운 또라이야. 조또는 뭐게? 조또는 알지? 뭔데? 조또 맞대. 아니야? 조또만 또라이야. 아 그래? 약간 좀 옛날 사람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옛날 사람 맞아. 2만 원. 나 야, 나는 2만 원만 주고 있어. 나? 아, 떡 먹을 따라. 아멘? 떡 먹을 살 떠. 너 내가 살찐다고 싫어할 거야? 약간 그 자꾸 상극하는데 뭐라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. 우리 끝나고 뭐 할래? 떡볶이 먹으라고. 또 그렇게 크게 얘기하네. 망하는 건데. 가방에 뭐 들었을까? 얘 왜 이렇게 가방에? 말해줘. 진짜 우리 뭐 들어. 와, 소리 왜? 왜? 소리라고. 왜? 진짜야, 진짜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땡기죠. 우리 촬영을 더 이상 못 해. 너네 목소리 진짜 안 돼, 제발. 웃기만 해, 웃기만 해. 지금 쌤 없어. 아,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. 감사히 먹었습니다. 자, 와. 감사히 먹었습니다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아! 한데? 와, 내가 더 커! 너가 더 큰 거 같은데? 너 지금 나 무시하냐? 아니, 이렇게 매력 있다. 야, 이거 로맨틱하다. 야, 눈 마주치지 마. 알았어. 안녕. 밥 맛있게 먹어. 안녕. 안녕. 흔한 여고 점심시간 풍경이다. 커피 먹으러 가자. 우리 학교에도 다른 학교에 여자 누나들 왔으면 난 미쳤을 것 같은데? 못생겨서 그런가 우리가? 거울 봐, 거울 봐, 거울 봐, 거울 봐. 안녕 얘들아. 안녕. 너 남자다. 아 남자다. 너네 커피 할 줄 그거 배운다며. 네. 그냥 커피 먹으러 온 거야. 그냥 점심시간 끝나고. 그럼 한 두 명 정도만 우리 뽑아주면 안 돼 커피? 내려주면. 우리도 카페에서 알바 많이 했는데. 뭐야 뭐야 왜 다 흘려. 왜 다 흘려 다 흘려. 나 몇 살 같아? 나 몇 살 같아?
나 17살이야. 친구야, 우리. 어, 안 믿어. 어, 야. 어때? 잘 온 거 같아? 너 연애 고민 없어. 우리가 콘텐츠가 꼬셔서 준대. 17살짜리. 그래서 나는 그럼 너네 거 애들이 제일 예쁜 애들이 많이 오겠네. 아, 어쩐지. 진짜. 바로 곱성 물어버리네, 씨. 아, 요즘 애들이랑 사실 코드가 잘 안 맞아요. 조금 어리버리 깠어요, 저희가. 오늘은 저희가 여고에 와서 점심 먹기는 잘 맛있게 먹고 커피까지 먹어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갑니다. 그죠? 인사하고 끝낼까요? 이제 교장선생님 가서 혼나는 일만 나와요. 시작. 감사합니다. 하트였습니다.